더 드라마틱하게 드라마는 더 영화롭게 비교해볼 우리만의 이중탐구생활 잽잽잽잽. 오늘 영화로운 드라마는요 보통의 작품과는 잽이 안 되는 작품들로 모아봤습니다. 타격감이 좋은 구강 액션과 손맛 액션을 동시에 가진 주인공들, 드라마 사냥개들, 그리고 영화 직파이트. 먼저 사냥개들입니다. 챔피언 결정전에서 맞붙은 두 사람 우진과 건우. 막상막하의 싸움 속에서 우진의 빈틈을 노린 건우. 랩트 부대요. 랩트 살아나나 후자 무너집니다. 결국 건우 윈. 승패엔 형동생 없다지만 건우에게 진 사실이 못내 열받는 두 살 많은 우진. 군대 갔다 왔냐? 네, 저 아까 군대 갔다 와서 복싱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내 말은 어디 갔다 왔냐고. 어디? 저 해병대요. 야, 형도 해병이야. 몇 기야? 아, 네, 저 1207기요. 하지만 그 얘기에 필승 1216기입니다. 왜 안 자요? 이건 또 뭐 또 한 번 건우 승. 경례 받으시면 앉겠습니다. 그렇게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바른 청년 건우에게 어느 날 엄마 가게에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치며 모든 꿈과 희망을 부숴뜨리는 듯. 그리고 그런 그의 모습을 내려다보는 한 남자. 왼손 오른손 가릴 것 없이 힘 좋은 건우였지만 때로 덤비는 데는 당할 재간이 없죠. 하지만 우진을 쓰러뜨리듯 이번에도 허점을 노려 분위기를 또 한 번 반전시키는데 길거리 개싸움하는 니들이랑은 달라. 이게 막 프로다 프로. 결국 철옹성 같았던 조폭들의 벽을 무너뜨리고. 엄마 괜찮아? 엄마를 진정시키며 사태 파악에 나서는데, 그리고 위에서 그를 지켜보던 남자가 모습을 드러내고. 학생 진정하고. 진정은 그쪽이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어머니께서 우리 회사 돈을 빌려 쓰셨어요? 엄마는 이런 조항은 없었다 얘기하죠. 원하는 게 뭐예요? 돈 갚으세요. 우리 가게부터 물어내세요. 주먹의 타격감만큼 만만치 않은 배짱. 결국 1대1 맞짱을 뜨지 않고는 끝나지 않을 사채업자와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확인합니다. 이제 직 파이트입니다. Hey! No! Wait! Hey man, what are you doing? No, it's a funny thing about cars, lady. You actually have to pay for them. Oh, please don't do this. I really need my car to get to work. Move it out! 어디서 돈 잡아먹는 귀신이 붙었나. 매번 생활비도 없고 범칙금 낼 돈도 없어 근근히 살고 있는 애나. Hey, Marty. Sorry I'm late. It's okay? Did you walk here? Yeah. Way better for the environment. You drive a Prius? Yeah. Not anymore. 재산 1호인 전기차까지 팔아먹은 게 그녀의 인생의 전기라면 후기엔 좋은 일만 있길 바랬는데. We're gonna get through this together. Let's get it. 재산 2호인 가게마저 담뱃불로 홀라당 태워먹죠. 남은 건 재뿐. Have to send the report to the insurance company. Do you have their contact information? I don't have insurance. Oh, what's that good? All right, boys, let's wrap this up. All right, I think it's time to kill myself. What? No, to show you something, okay? 친구가 새로운 일자리라도 찾아줄까 잔뜩 기대하고 따라 나섰건만. What is this place? 뭔가 암흑의 기운이 가득한 이곳. 차라. 여성 전용이라는 파이트 클럽이었죠. 혼자 죽지 말고 너 죽고 나 죽고 하자 이건가? Listen, we have rules, okay? And one of them is the first time you show up, you have to fight. 미래를 다짐해도 모자랄 판에 주먹 다짐이나 하라니. Come on, man, look at her. A strong breeze could knock her down. Take it to her. Come on. Hi. I'm Anna. Carol, nice to meet you too. Oh, so sweet. Maybe you guys could be friends later. 딱 봐도 약체처럼 보이는 상대를 나름 배려한답시고 시간만 날리더니. Hey, what's that? What? 먹인 꼼수지. 엄마 캐롤이 롤스 이룰수 고난도 기술 허리케인 라나라니. 어우 이분 손순데 이거. No! Tap out! Are you gonna tap out? Tap out, man. 오늘 그녀의 목도 금가고 30년 우정도 금가고 이 죽일놈의 우정. Still don't understand why you'd bring me to this place. Dude, just show her. 피 튀기는 곳이라 그런지 피에 이끌림이 있다는 이곳. Is that... That's mom. Yep. She was a goddamn legend. 대체 엄마 여기서 뭐 하신 거예요? Mom fought here? She didn't just fight here. She was the founder of this whole club. This club truly gives me a place to express my rage. Thanks, Mary. Everything scared me in life. But now that I've faced down real hurt and pain in this ring, nothing in the real world remotely scares me anymore. 삶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다 느껴질 때 숨쉴 공간이 되어주었다는 이곳. And sure, there's the new breed like Olivia who discovered us and wants to change our ethos, but
Bear and I try to run this club like your mother would have wanted. And that's why I brought you here, friend. 신진 세력에 의해 막장 싸움의 공간으로 변질될 위기에 처하자 정통성을 이어줄 그녀를 데려온 건데. I don't even know how to fight. It would take a miracle worker to help me. 그런데도 포기를 모르는 친구. I think I may know just the guy. 코치를 소개해 준다니 친구와의 맞짱이 더 시급한 애나의 이야기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고마. 다시 사냥개들입니다. 산에서 내려온 듯한 거대한 남자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한 건우. 그 육탄전 이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얻게 된 건우. 채꾼들만 아주 나게 신났지. 아이고. 왜? 이 사람이 절박할수록 등쳐먹기가 좋아요. 어떻게든 엄마가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우진을 통해 돈 빌릴 곳을 알아보지만 이 돈 역시 일수를 도와주면 빌려주겠다는 얘기에. 돈 벌려고 약한 사람들 때리는 거 깡패야. 우리 복서잖아. 이봐 동생, 스마일 캐피탈 돈 빨리 못 갚으면 진짜 죽어. 전기까지 싹 다 털어가. 결국 복서의 자존심만은 지키겠다 결심하는데. 뭐하냐? 형님, 감사했습니다. 그냥 다음에 올게요. 야, 신나게 장난치냐? 장난 같냐? 그러다 이제야 없이 돈을 빌려준다는 장난 아닌 재력가를 만나는데. 명일이는 굉장히 험악하고 잔난 놈이야. 사냥개들을 보낼 거야. 놈을 잡는 조건으로 급한 돈을 융통했지만 절대 멈추지 않는 악의 손. 투자 쪽 일을 많이 하고 있고 천억 빌시니까 천억 대야죠. 모 재벌 그룹 아들에게 천억을 빌려주겠다 제안하지만. 김 대표 일로 나 와봐 빨리. 그의 제안을 모욕적으로 거절하는데. 내가 천 개 만들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는 볼 일 없을 거고. 한 번만 더 우리 가족 이름으로 장난치면 그땐 죽어. 알았죠? 열심히 산 거 맞네. 여기 칼빵도 있고. 그러나 이 모욕을 그냥 넘길 그가 아니었으니. 지금 10시다. 5시간 줄게. 못 찾으면 네 동생 스트립쇼는 인터넷에 뜬다. 아! 내일 아침 아일그룹 주가 반토막 나는 거 보기 싫으면 잘해. 그리고 명길이란 분은 이들 역시 반토막을 내야 직성이 풀릴 모양. 주사장 밑에서 명길을 잡는 사냥개가 됐단 사실에 목다 알았지? 그들 역시 그냥 놓아주지 않으려 하는데. 하지만 이들의 깡도 만만치 않았으니 악으로 깡으로 사는 선수들,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지 잠시 후에 확인합니다. 다시 칙파이트입니다. 친구의 소개로 코치를 만나러 간 애나. Seriously? That's who you want to train me? This is like the worst lip syncing ever. 허구한 날 술집 죽돌이인 그가 무슨 싸움 기술이나 알겠냐 싶었지만 가릴 처지가 아니었지요. What is it about? Apparently if you fight someone who is also trained to hurt you, then your fears seem a lot smaller in comparison. 뭔가 간절해 보이기 위해 온갖 말들을 다 갖다 붙여 보는데. It shows your tits, guy. NG 어른인지 대화 딱 끊는 녀석들. Well, move along now, kids. We're trying to have a little adult time here. Oh. Okay. Oh. Well, our adult time would be rated R for raunchy. How about R for repugnant? Oh. Oh. 자신도 모르게 날린 선빵에. 우도환도 울고 갈 레프트 후. Your turn, your turn, your turn. 그런다고 진짜 쳐버리는 강심장. 악력은 안 돼도 담력은 천재 수준. Yeah. 파이터 기질 확인했으니 합격인겨. Now, I'm gonna give you a test. If you pass that test, I'm gonna train you. 최종 심사가 남았으니 그건 바로 수박 깨기. Now, without holding it down, I want you to punch this watermelon in its smug little face until it pops.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대박 깨기 어려운 수박. This is ridiculous. It's just gonna keep moving out of the way. Yes, it is. Like all of your opponents, this watermelon does not want to get opened up. That's why it's got such a thick skin. It's gonna require a lot of force. But like most of your opponents, it also has a weak spot. You're gonna find it. 뭔가 현자 같은 코치의 말에 약점을 찾아보기로 하는 애나. 그렇게 숱하게 펀치를 날려봐도 수박은 꿈쩍도 않죠. 그리고 이분 역시 꿈쩍도 않고 낮잠 삼매경. 자고로 억울하면 성공하라고 악에 바친 애나는 있는 힘을 다해. 애나 설마. One more. I did it! Murph, I did it! 수박은 깨고 코치는 잘 안 깨고. You did it? Yeah. Oh, excellent. Okay. We start at 7 o'clock tomorrow morning. Some sort of old school training. 구식이든 신식이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잘 되지 않을까 싶어 애나의 긍정 마인드 급상승.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데. Saw you at the club last night. 화이트 클럽의 물갈이를 원한다는 그 선수들. Right. I'm sorry we never had the chance to meet. I'm dead to me. Excuse me? You're dead to me. You and all the other head cases that come in that place. Either way,
You're not going to be welcomed at the club pretty soon because we're bringing in a fresh breed of women. A place like that should be about real competition, real fighters. 그렇다면. So I challenge you. 물갈이를 원하는 파이터 언니에게 던진 무리수. And I accept. Pick a time. In 2 decades. 뭐야? Months. Decades. 2 months. You have to get ready, and then we fight. 어차피 우승은 내 것이라며. You better watch your back. Yeah, well, you better watch your front parts. 사냥개에게 제대로 물려버린 그녀의 생사 잠시 후에 확인합니다. 다시 사냥개들입니다. 명길이 최사장 밑에서 일하는 우진과 건우뿐만 아니라 그의 돈까지 넘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트럭 열어. 두 사람은 그 돈을 빠르게 숨기느라 정신이 없는데 때마침 그 돈을 노리는 명길 쪽 사람들이 줄줄이 도착하고 겨우겨우 돈을 사수하는 데 성공하자. 내가 너한테 성급해준 돈 이제 없어. 어디로 갔는데요? 내 말은 그냥 퉁쳤다는 거야. 엄마 가게 돈으로 빌렸던 1억을 안 갚아도 된다는 최 사장. 그 내 돈은 무사히 운반했으니까 내가 보너스를 주는 거야. FM인 건우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어머니 모시고 제주도나 어디 좋은 데 가서 다시 카페 차려. 내가 모든 거 다 투자해줄게. 보통은 여기서 끝날 대화인데 사장님 진짜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사장님께서 김명길 잡는 거 끝까지 돕고 싶습니다. 충분히 도왔어. 아닙니다. 끝까지 함께하고 싶습니다. 왜? 은혜를 갚아야죠. 그리하여 본격적으로 명길 잡는 사냥개들로 훈련을 시작하는데 저희는 칼을 쓸 생각이 없습니다. 에? 누가 칼 쓰래? 지금 주셨지 않습니까? 되도록? 잘하겠습니다! 스승님의 이런 특훈의 이윤. 너희들이 칼을 쓸 줄 알아야 칼 쓰는 놈들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어. 생각을 읽어야 이길 거 아니야. 그렇게 훈련을 이어가던 어느 날 정작 이분이 사냥개인지 그 냄새를 맡고 찾아왔지요. 결국 칼과 칼이 만나는 날카로운 접전이 시작되는데 긴장감이 끓어오르며 뭐야 신발 밑에 칼을 끼워온 더디 플레이에 우리의 분노도 함께 끓어오르니 다시금 정신을 가다듬고 임해보지만 의상부터 불공평. 가죽옷이라 칼에 쓸리지도 않는데 스승님의 면소재 의상이 안타깝기만 한데 스승님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상타라고 목에 핏대 세우고 있는 제자들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이 둘이 붙으면 여전히 건우가 압승인 게임이지만 저 죽여! 명길파와도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오랜만에 타격감 좋은 액션으로 덕후들을 마음 제대로 뺏고 있는 시리즈. 이건 누구 하나 죽어야지 끝나는 전쟁이야. 한번 물면 놓치지 않는 너는 복수의 심장이구나. 사냥개들이었습니다. 이제 치크파이트의 결말입니다. You're late. It's 7 a.m. like you said. If you're early, you're on time, and if you're on time, you're late. That's very confusing. Don't let it happen again, okay? And if you do, I'm gone. Put that on. From what I hear, you get punched in the head, you fall down, makes it kind of hard to win a fight. So how are we going to fix that? I don't know. Chloe here is going to punch you in the head a few times. What? 맷집은 맞으면서 키운다지만 이건 그냥 벌집을 만들려는 기세. 하지만 에나가 가진 한 가지 장점은 Go get it! 쓰러질 듯 다시 일어서는 오뚜기 정신. 그래서 나가 떨어지는 건 상대더란 말씀. Are you done? 한국에서 포기는 김치를 세는 단인데 말이죠. So what's next? Not bad. 이제야 비로소 직접 훈련에 나서는 코치님. One, sweep, two, sweep, three. No, you don't even hit like a girl. You hit like a cat. 고양이 꾹꾹이 맛 좀 볼래? 와우, 이것이야말로 정통. Ow. 진정한 정통. Ah, that hurts. 정통파 싸움 기술 전수 중인 정통파. She has a really hot head. 정통파 돌머리. She certainly does. 그렇게 장난 없는 트레이닝을 버티고 버티다 보니 이젠 제법 링 위에서 나가 떨어지던 날보다 버티는 날이 더 많아졌죠. Jesus Christ. You're like a great white shark. Look at you. 코치님의 우쭈쭈를 받으며 쭉쭉 흐가는 파이터 꿈나무. 한껏 차오른 자신감에 에나가 링 위를 평정하고 있던 어느 날. You should probably leave. What? Why? You shouldn't see this next fight. This is 3-on-1. 그녀와 대결 예약이 돼 있던 초록머리 언니께서 한 사람도 아니고 무려 세 사람을 상대해도 끄떡 없더란 말씀. 하나 보내고 또 보내고 너도 보내고 이 살벌한 퍼포먼스의 의미인즉슨 I'll see you in here tomorrow night. 엄마나 에나도 보낼 거란 얘기. 그러기엔 도전장은 왜 던져가지고 먹고 살기도 힘든 인생인데 이 살 떨리는 싸움판에 사서 고생을 하는지. This is my music. I didn't you. 주먹뿐 아니라. You ready to bleed? Yeah.
been off for like another month. This is the wrong path for a period joke. 구강 액션마저도 치고받는 맛이 제법인 타격 맛집 영화 칫 파이트였습니다.